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일본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정치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네, 그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가 열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데 네. 뭐 민주당의 가장 필요한 도덕성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나라가 이게 처해 있는데 윤석열한테 도덕성 찾으라고 얘기 좀 해봐. 민주당 도덕성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선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. 윤석열을 찍고 난리 피웠는데 이낙연이 국민당한테 공격을 받은 적 있습니까? 검찰한테 공격받은 게 있어요? 없잖아요.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 북한까지도 힘을 합해서 우선 외계인을 네. 막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이념투쟁을 하든 정치투쟁을 해야지. 지금 윤석열이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고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너는 과거에 뭐 틈이 있으니까 도덕성하고 그럼 다 뺏기고 나면 그놈들 밑에 일제 때 같이 학살당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. 근데 그 흠이라는 것도 정치검찰도 윤석열이 조장한 거지. 네. 내 이름!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일본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정치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네, 그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가 열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데 네. 뭐 민주당의 가장 필요한 도덕성 이낙연 당시 정우년이 윤석열 캠프로 가서 윤석열 지지한 거 이게 도덕성이냐 이거 밀정하냐 당시 도덕성이 얼마나 있다고 말이야 도덕성 지금 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넘어가는데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나라가 이게 있는데 윤석열한테 도덕성 찾으라고 얘기 좀 해봐. 민주당 도덕성 이야기하지 말고. 나는 궁금해요. 총리 시절 때부터 국힘당이나 국진당이나 또 지금 심지어 검찰이 이낙연에 대한 문제는 공격을 하는 게 있는가? 이낙연이 국힘당한테 공격을 받은 적 있습니까? 검찰한테 공격받은 게 있어요? 없잖아요. 이낙연의 최측근의 비서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. 네. 이런 걸 생각하면 자기 입으로 지금 도덕성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아니, 이낙연이 2008 8년도 우리 이명박 정부 항쟁 때 참여했습니까? 예. 아니야. 얼굴 진짜. 봤어요? 뭐 보고 있었어요 그때? 전남지사 했나요? 관심도 없어서. 예, 네? 전남도지사. 전남지사 이명박하고 차나 마시고 그랬죠. 희덕거리고. 뭐, 저기 제가 이낙연 이야기 시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뭐 민주당의 도덕성 이야기할 거 없고요. 그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 정권에 치떨리는 이 사건 조작과 불법 증거 조작,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. 모든 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이재명 탓으로 돌리고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야당도 돌리는 거에 맞서 싸워야지 너무 지금 딸이 짚었고요.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자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선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. 윤석열을 찍고 난리 피웠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죠. 그러니까.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요 석고대죄부터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정권을 빼앗기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 중에 누구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석고대죄 하는 사람 있나요? 그래서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 있나요? 보니까 뭐 김창수 통일비서관이나 임세은 부대변인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하던데 극소수예요. 맞아요. 그런 사람들은요. 네, 맞아요. 대부분은 침묵하고 있거나 방조하고 있거나 아니 뭐 지금도 정우현처럼 뒤에서 윤석열 도와주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죠. 참으로 너무너무 실망스럽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사과하고 석고대죄 한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투쟁 현장에 길거리에 나오세요. 아니면 길거리에 나오는 게 정 뻘쭘하면 날마다 입장이라도 내세요. 기자회견이라도 성명이라도 내고 윤석열 정권 규탄하는 나라 망하고 국민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는 짓이세요?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일단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저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 북한까지도 힘을 합해서 우선 외계인을 네. 막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이념투쟁을 하든 정치투쟁하든 해야지. 지금 윤석열이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고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너는 과거에 뭐 틈이 있으니까 도덕성하고 그럼 다 뺏기고 나면 그놈들 밑에 일제 때같이 학살당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. 근데 그 흠이라는 것도 정치 검찰도 윤석열이 조작한 거지. 네. 그럼요. 아, 초심님 웬만하면 네. 그런 말씀 안 하시려고 노력을 네. 많이 하시는데 노력을 하고 내가 아니 지금 초심 말씀하는 게 할리우드도 저기 외계인 침검하면 할리우드에서 그렇죠. 항상 지구연합사령부가 꾸려지잖아요. 맞아요. 막 소련, 중국, 일본 뭐 한국 뭐 다 이렇게 함께 꾸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. 어벤져스에서도 우리 한국인 들어가 있었잖아요. 생각해보세요. 이낙연보다 나이 많은 나도 토요일날 저기 용산까지 행진하고 내가 보니까 18km 를 걸었더라고. 해서 다시 해화동 가서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이낙연에 대해서 이렇게 독한 말 하는 거 내가 화가 나 그럽니다. 예. 그날 저는 18km를 돌면서 투쟁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낙연은 어디 가서 민주당 도덕성 얘기하고 있는
없네. 이런 거 보고 정말 제가 분노가 들끓어서 한 얘기인데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. 어찌됐건 이낙연도 민주당이고 다 이제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은 맞잖아요. 그런데 너무 뭐랄까 하는 짓이,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? 하여튼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거의 뭐 모든 사람들 70% 이상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, 이걸 방관하면서 잔실에 정치적 입지만 챙기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들고요. 그렇습니다. 이낙연 씨와 함께 동조하는 국회의원, 민주당 의원 여러분, 제발 좀 지금 위기인이 쳐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함께 힘을 모아 싸우고 나중에 밖으로 싸움 하세요. 밖으로 싸우면 뒤로 미루고. 그렇지 않아요? 지금 이런 상황에서 뒷발목이나 잡고 뒤에서 발 걸고 그러면 누가 그게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들어오세요. 이거 여러분들, 제가 하는 얘기 다 대대손손 이낙연 후손들이 볼 거고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. 과거와 달라요.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다 짚으면은 이게 년까지 영상으로 떠돌아다녀서 내가 그 조은현이 박근혜 치마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영상 지금도 조은현이 치면 맨 앞에 떠요. 국회에서.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세요. 일개 필부인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안달복달 지금 이러고 있는데,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에도 안 나오고 행진도 안 하고 뭐는 겁니까? 가서 총선 앞두고 조직 강화하고 있습니까? 개뿔 조직 내가 다 따르지 말라고 할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차 가지고 가서 누구는 투쟁도 안 하고 표만 아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분 지지하지 말라고 이러고 다녀.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로 민주당에 다시 출마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경선에서 그냥 안 되도록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지금 이 정도의 민주당으로 예를 들어서 100석, 뭐 180석을 똑같이 받는다 해도 제가 볼 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일인데, 그렇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? 네, 뭐 이재명 대표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이나 반대하는 의원이라도 이번 윤석열 정부와의 이 싸움은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됐겠죠.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말씀드리니까 제발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안직을 제가 일부러 이쁘게 들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이 나서 예전에는 생각과 입장이 달랐고 심지어는 정말 격렬하게 비난도 했던 사람들마저도 태극기 촛불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중도 보수연합으로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여전히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 몰아내려고 길을 쓰고 촛불행동 촛불집회도 하고 민주노총과 재하단체대 만든 윤석열 퇴진본부 집회도 나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태극기 촛불연합 도 하고 이 집회까지 나오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빨리라도 끝장내려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, 이낙연 전 대표도 그다음에 친문이라는 사람 일부도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회기 중에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토요일날 집회는 안 나온다?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도 안 나온다? 태진 집회, 탄핵 집회도 아닌데? 이건 진짜 정말 민중에 대한 배신이고 윤석열 정권 뿌락지 같은 역할이고 진짜 몰아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극심한 분노가 있습니다.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해서 진보 중도 보수도 손을 잡았는데 당내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뿐만 아니라 친문이든 친노든 친이낙연이든 다 투쟁한다면 함께한다면 다 손잡고 가고 또 손을 우리가 내밀자는 겁니다. 하지만 그건 안 한다. 그럼 정말 가혹하게 비판해야죠.